안녕하세요. 코린아시아TV의 제이코입니다. 2020년 7월 18일 태국 현지에서 전해드리는 주요 소식들입니다. 태국 이민국에서 태국 체류 외국인들을 위한 비자 사면 제안서가 다음 주에 내각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태국을 경유하여 제3국으로 가는 항공기 탑승 승객도 C19 음성 확인이 의무화됩니다. C19 상황관리센터에서는 수단 외교관 딸과 이집트 군인의 확진 사건 이후 접촉 가능성이 있는 인원들의 검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베트남이 한국 등 4개 국가의 입국 허용을 다시 한번 검토 중이라는 소식을 단신으로 다루겠습니다. 오늘도 방송 보시고 즐겁고 편안한 하루를 보내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직접 촬영한 여행 영상과 잔잔한 음악 한 곡을 보내드립니다. 본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태국 체류 현장과 비자에 관련된 소식 다루겠습니다. 방콕 헤럴드의 보도에 따르면 태국 이민국에서 비자 사면을 통해 태국 체류 외국인들을 구제하기 위한 조치를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외무부 대변인 나타파 누노파 씨는 지난 금요일 또 다른 자동 비자 연장안이 내각에 제출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민국장 쏨퐁 창두엉 씨는 7월 31일에 비자가 만료된 후에도 8월 1일부터 9월 26일까지 유예기간을 부여하여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고 언론사에 전했습니다. C19로 인해 여전히 태국을 떠나기 어려운 외국인은 연장된 단기 체류를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태국 정부는 기존에 체류 중인 외국인들을 위한 비자 면제를 7월 31일까지로 연장해준 바 있습니다. 비자 사면 제한은 다음 주 화요일 내각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요. 다음 주 중에 비자 연장 신청 방법에 대한 지침이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주에 이민국 대변인은 모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태국 정부는 이미 인도적인 차원에서 외국인들의 체류 기간을 연장해 주었으며 더 이상의 체류 기간 연장은 없을 수도 있음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 저희가 일주일 전 게시한 영상에서 이러한 내용을 다룬 바 있습니다. 제 위에 추천 동영상을 클릭하시면 이민국 대변인이 현지 언론사에 밝혔던 인터뷰 내용과 그때 당시 보도되었던 해당 기사의 출처 자료 등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을 보도했던 언론사에서 이번에는 외무부 대변인을 인터뷰했는데요. 다음 주에 새로운 비자 사면 연장을 내각에 제출할 것이며 현재로서는 확실하지 않다는 답변을 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보도된 내용이 다르고 모 언론사의 어제 오전 기사에서는 푸켓 지역의 이민국에서 9월 말까지 체류 기간이 연장될 것이라고 외국인들에게 전달했다는 내용을 인용하면서도 정확한 사항은 확정된 발표가 나기 전까지는 알 수 없다는 것을 전제하기도 합니다. 외국인들의 비자 사면과 체류 연장과 관련하여 이민국 직원들의 말과 대변인의 말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언론사들에서도 정확하지가 않아 조심히 보도를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7월 17일 여러 뉴스 기관들의 보도에 따르면 9월 26일까지 유예를 둔다는 내용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다는 것을 고려했을 때 외국인들의 비자 사면은 9월 26일까지 유예기간이 부여될 가능성이 정황상 높아 보입니다. 하지만 이 또한 확정은 아니며 다음 주 화요일인 7월 21일 내각의 승인을 받아 일반인들에게 발표한다고 하니 그때 정확한 소식을 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코린아시아TV의 견해는 오늘의 앵커 포인트에서 언급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태국을 경유만 하는 승객도 탑승 전 C19 음성 확인서가 의무화됩니다. 최근 태국을 경유하여 중국에 입국한 두 편의 항공기에서 C19 확진자가 발생하여 중국 정부가 일시적으로 해당 항공편들에 대해 중국 입국을 금지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태국 민간항공국은 태국을 경유하는 모든 항공편들에 대해 C19 음성 확인서가 있는 승객만 탑승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치를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항공기에서 내리지 않고 기내에서 대기만 하는 승객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중국에서 일시적으로 입국을 보러 한 경유 항공편은 쿠알라룸푸르에서 출발하여 텐진으로 가는 에어아시아 XJ808편, 자카르타를 출발하여 광저우로 가는 타이 라이언에어 SL113편입니다. C19 상황관리센터의 대변인에 따르면 중국 정부가 두 도시에서의 직항편을 여전히 금지하고 있는 관계로 항공사들이 태국을 경유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확진자들은 태국 경유 시 항공기 내부에서 대기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얼마 전 라용을 방문한 이집트 군인과 수단 외교관 딸의 C19 감염 사례와 관련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다행히 결과는 좋게 나온 것으로 보여지고요. 대규모 감염 사태 없이 무사히 수습되는 분위기입니다. C19 상황관리센터에서는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해당 감염자들과 접촉했을 가능성이 있는 인원들에 대한 검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수단 외교관 딸이 머물렀던 방콕 수쿤빗 26에 원엑스 콘도에 267명, 이집트 군인들과 같은 시간대에 쇼핑몰에 방문했던 인원들 1,333명, 그리고 접촉 가능성이 있는 라용 거주자 3명 모두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추가 감염자가 나오지 않은 원인은 이들의 동선이 단순하여 접촉자가 많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타이차나 앱을 통해 접촉자로 추정되는 사람들의 동선이 파악되어 조기에 검사를 실시하여 대처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태국에도 2차 전파에 대한 우려가 나왔지만 감염자가 나오지 않고 잘 마무리되는 것 같아 다행입니다. 단신 전해드립니다. 베트남 정부가 또 한 번 한국을 비롯한 4개국 국민의 입국 개방을 신중히 검토 중입니다. 최근 베트남 익스플로러 등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7월 중순 이후 항공편 재개를 시작으로 베트남 입국 관련 작업을 진행할 것으로 전해집니다. 입국을 검토하고 있는 대상 국가에는 한국을 비롯한 중국, 일본, 대만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입국 허용 대상은 투자자, 기업가, 정부 관계자, 외교관, 숙련 기술자 등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일반 관광객에 대해서는 당분간 개방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에 한국 국민들에게 크나큰 실망을 안겨주어 베트남 소식은 그다지 기다려지지 않을 것 같은 예감입니다. 오늘의 요약입니다. 비자 연장 논의와 관련하여 이민국에서는 그 어떤 내용도 발표되지 않고 그 어느 나라의 대사관에 문의해도 정확한 정보가 없어 이민국에 가보라는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으니 다수의 외국인들과 교민분들이 답답해하셨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들이 태국에 체류 중인 다수의 외국인들로 하여금 불안하게 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정황들은 9월 하순까지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쪽으로 결정될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민국과 외무부에서 제안한 비자 사면 방안들은 내각의 승인을 거쳐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 중에는 분명히 확정사항이 발표될 것입니다. 화요일 또는 수요일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콜인아시아 TV에서는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고 이민국 분위기도 살필 겸 다음 주 월요일에 무항통탄이 이민국에 다녀올 예정입니다. 이민국에 가서 확인한 내용, 그리고 다음 주에 내각회의에서 발표되고 결정되는 내용들을 취합하고 정리해서 체류기간 연장과 관련된 소식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현재 태국에 발이 묶인 외국인이 30만에서 40만 명까지 추산되고 있고 전 세계 대부분의 하늘길은 여전히 닫혀 있습니다. 지난주에 발생했던 라용을 방문한 이집트 군인 그리고 수단 외교관의 딸이 방콕의 콘도에서 감염 발생으로 인해 태국의 2차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 현 시점에서 이들을 구제하고 다수가 불편을 겪지 않는 방향으로 정책이 발표되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예전에 태국을 여행하면서 직접 촬영했던 추억이 담긴 여행 영상과 잔잔한 음악 한 곡을 보내드립니다. 에스더 아브라미의 No.9 에스더 왈츠입니다. 오늘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주말, 편안한 시간 되세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